중 고등학교 동안 항상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있었어요. 못생이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가서는 너무 많은 자유가 갑자기 저한테 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험 기간에 책을 읽는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책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끼를 살려서 나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외모도 좀 나쁘진 않은 편인 것 같으니까 오디션을 보자. 근데 그때 당시 가장 큰 회사가 이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친절하게도 오디션을 매주 토요일마다 보는 거예요. 공개 오디션. 네. 지금도 보나요? 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봐요? 예, 지금. 근데 공개 오디션으로 뽑힌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요. 누구누구요? 우리 김지훈 씨랑 희철 씨 두 명 빼고는 공개 오디션을 뽑힌 역사가 거의 된 거예요. 아니, 이특 씨도 굉장히 어렵게 공개 오디션 한 거 아니에요? 아, 전 길거리 캐스팅. 어디 길에서요? 아, 길거리에서 캐스팅 됐어요. 어디 길? 거기 있어요, 거기 일방통행 길에서. 일방통행에서 자주 캐스팅입니다. 일방통행이라서. 빠지는 길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던 친구가 슈퍼주니어 친구들 뭐 은혁 씨, 혁재, 이특은 형입니다. 은혁 씨. 은혁 씨가 혁재 씨. 아, 저 사실 얘네들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은혁 씨가 또 다른 본명을 아니까 본명을 아니. 제 은혁이고 혁재고 유지혁이고 뭐 되게. 아이돌 중에 이름이 제일 많이 왔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들 뭐 동방신기 친구들. 또 그때 당시에 걸그룹 쪽에서는 누구 있어요? 걸그룹 소녀시대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효연이. 5학년,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연습생들이요. 방과후 후에 학교 끝나고 책가방 메고 도시락통이랑 신발 주머니 들고 와 이거 뛰어다녔어요.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줬죠. 정말 잘 큰 케이스죠. 그때 당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저를 데리고 녹음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노래를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봐라.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아니 내가 노래를 잘하진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녹음실에서 녹음해 보셨어요? 예, 해봤죠. 정말 어떠세요? 못 들어주죠. 진짜로 정말 이 냉정하고 아주 정말 나의 노래 그렇죠 그렇죠 숨김없이 노래방이 아니니까 그렇죠. 노래방에서는 왠지 내가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녹음실에서 노래라면 적나라하게 나오죠. 정말 그 부스 안에서 숨을 데도 없는데 너무 숨고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나는 가수가 좀 재능이 없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때 당시에 딱 이 사무실에서 연기자 매니지먼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진지하게. 기훈아, 너는 연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 사무실에서 연기자 매니지먼트를 시작을 하는데 두 말도 않고 저도 흥락을 했죠. 아, 좋아요. 저도 그런 게 맞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연기 쪽으로 재능이 더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SM 엔터테인먼트의 연기자 파트 1호네요. 제가 1호였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연기자 PR하는 브로셔가 있었어요. 네. 그 브로셔에 제가 딱 제일 메인에 있었고 제 밑에 이현희 씨. 슈퍼주니어의 성민 씨도 사실은 그때는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민 씨, 천상지의 다나, 뭐 썬데이 씨. 썬데이 먼데이. 지훈이 형이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지훈이 형의 어떤 마스크를 보고 사무실에서 들어오자마자 컨셉 회의가 이뤄진 거예요.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도 대만의 F4 같이 학벌도 좋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잘생긴 친구들이 4명의 4인조 그룹을 만들자라고 지훈이 형이 메인이었었고 그 당시에 뭐 S대, Y대, K대 다니는 형들이 같이 공부 잘하는 형들이 같이 뭉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무실에서 이건 대박이다. 녹음만 되면 다 다음 달이나 바로 데뷔라고 얘기 녹음만 되면? 되면! 근데 녹음하자마자 이건 안다 싶어요. 내가 이건 안다 싶어요. 보컬이 없었어요. 보컬이 얼굴만 노래 잘했어. 얼굴마다만 네 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컬이 없고 반주만 들었구나. 아니, 뭐 허밍으로 할 수도 없고. 나레이션을 내서 나레이션.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SM 오디션 보기 전에도 데뷔할 기회가 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사실은 정말 공교롭게도 이제 친구하고 SM으로 오디션을 보러 가는 길에. 네. 웬 차가 끽 쓰는 거예요. 그냥 길에? 왜? 진짜로. 누가 차를 쓰더니 예. 자네 내가 찾던 마스크인데? 이러면서
같이 좀 어딜 가재요. 네. 아니 설마 설마 진짜 내가 찼던 마스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12년 전이라. 아무튼 그